호르몬. 일설에는 버려진다는 뜻의 호르몬어가 호르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한글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 나왔냐면요. 여기는 이제 우부이스탄이라는 곳입니다. 제 옆에 보이시는 센다이 야키니쿠 사카바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곳입니다. 어떤 거로 유명하냐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레몬사와 따라 마시는 거. 바로 거기가 저희 동네도 생겼네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메뉴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여기 센다이 호르몬 가게는 100억의 점포로 성장했고요. 동경에만 30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와 돼지 믹스 구이를 시켜볼게요. 레몬사와는 무한리필 60분에 550엔이고요. 연장은 30분에 330엔이네요. 이곳 센다이 호르몬은 영초 레몬사와로 유명해졌어요. 2019년 창업이네요. 우선 스타트 맥주부터 시켜봤습니다. 199엔이고요. 발포주가 아니라 진짜 삿포로 맥주네요. 우마쇼빠우메. 그래가 스파이 레몬 ですね. 하이. 자, 간파이. 아, 199엔. 오, 199원. 199원. 빨리 저 레몬사가 어떤 맛인지 좀 마셔보고 싶어요. 네, 지금 여기 8도. 여기 보시면은 8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센 거죠. 센다이 가니마스. 요! 이때요. 간장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돼지 비린내라든지 뭐 아니면 고기 냄새라든지 이런 건 1도 없어요. 맛있습니다. 첫사랑 레몬, 그 다음에 요거는 청춘 레몬. 색깔이 좀 변한다고 하는데 두 잔째, 이게 맥주까지 하면 세 잔째 아니겠습니까? 이야,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이쁘다가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한번 요거 한번 청춘 레몬이라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 청춘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자, 여기다가 청춘 한번 넣어볼게요. 아우, 끝났었대요. 자, 청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같은 달 레몬 맛입니다. 네, 아주 맛있어요. 저 자리에 밑에 이렇게 해서 달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저쪽에도 이렇게 서버 밑에는 항상 저렇게 가스와 레몬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게 들어있고요. 제 자리에서 보이는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메뉴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죠. 요거 규탕 세금 포함해서 1,869원. 자, 요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하나 확정.
잘 몰라서 처음에는 따로따로 구웠는데요. 레몬은 나중에 얹어 먹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레몬과 같이 먹어볼게요. 레몬하고 같이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레몬이 고기의 맛을 한층 높여줍니다. 같이 먹어야죠. 자, 난이가 얘는 어땠더라? 이야, 나야문에 소래오 이슈간 나야한다노가 이쯤 이슈간 뭐 나야만하고 뭐 소노마마 소노토리냐때 때문에 간바테마스. 대박 됐으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하하. 그 다음에 아까 고생인 어떤 그 샤베트가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위에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딱 마시면은 그대로 넘어와. 하지만 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각자 스스로 마시니까 종업원을 부를 필요도 없고요. 고객과 종업원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이곳 사장님의 인터뷰에서 모두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아, 수고하세요. 많이 취했는데요. 오늘 지금 항상 뭐 7잔 정도 마시지 않습니까? 제가 가면은. 근데 오늘은 촬영하고 뭐 하는 바람에 많이 못 마셨는데, 이야, 여기 아시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많이 보시잖아요. 영초 레몬 사와.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 가서 이제 실제로 제가 마셔봤는데, 탕은요, 레몬 맛이 꽂혀 있잖아요. 그거는 오늘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이야. 이 수식이 뭐 나중에 좀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안 그랬습니다.